365개의 섬을 품은 도시 여수에서 국내 최초 스카이투어가 시작됐습니다. 2017년 2월 25일 날 첫 취항을 했습니다. 그 우리나라에는 이제 항공 관광이라는 게 지금 처음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여수 스카이투어는 여수 공항에서 출발해 하트섬으로 알려진 모계도부터 엑스포 상공까지에서 여수 공항으로 다시 돌아오는 왕복 30분 코스인데요. 여수 스카이투어는 비밀이 있다고 합니다. 혹시 눈치채셨나요? 바로 경비행기인데요. 8인승 경비행기는 라스베이거스와 그랜드캐니언 등에서 이용할 만큼 이미 전 세계적으로 많이 운용되고 있는 항공기라고 합니다. 하늘에서 본 여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라는 생각에 설렘을 가득 안고 경비행기 탑승. 비행기가 뜨자마자 하늘에서 본 여수 모습은 마치 작은 장난감 같았는데요. 하늘 위로 떠오르자마자 처음 우리를 맞이한 건 하트섬으로도 유명한 모계도. 위에서 보니 정말 하트 모양인데요. 모계도를 지나면 7개의 섬이 하나로 묶이는 아름다운 섬, 사도가 나오는데요. 위에서 보니 더 장관입니다. 밤이면 50가지 색상으로 옷을 갈아입으며 아름다움을 뽐내는 돌산대교. 낮에 하늘 위에서 본 돌산대교도 멋지네요. 멀리서 보면 섬의 모양이 오동잎처럼 보이고 예전부터 오동나무가 유난히 많아 이름 붙여진 오동도. 모계도부터 오동도까지 쭉 둘러봤는데요. 여수 스카이투어 어땠나요? 여객기는 고도가 높기 때문에 제대로 보기가 좀 힘들잖아요. 근데 이 적당한 고도에서 지상이나 또 해안이나 면밀하게 좀 디테일하게 볼 수 있어서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여수 스카이투어를 할 때는 개인 신분증을 꼭 지참해야 된다고 하니까요. 잊지 마세요. 이번 주말 여수 여행 계획이 있다면 여행 목록 중 스카이투어도 함께 넣어두면 어떨까요?